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안고서는 걷기 힘들 정도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특보가 이어질 걸로 보여서 밤사이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서요. 내일 아침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다른 지역도 내일은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8도, 강릉 12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미세먼지도 없어서 활동하기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일단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